하면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? 아. 절대 거짓말 아니야? 예상도 못했지? 고백할게, 사랑해, 우리 사귀자. 그래서 제가, 야, 국어를 어떻게 보내?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보여? 이거 받아본 적 있어. 이걸 보면 첫 글자가 만우절 예고잖아요. 아. 그래서 이거를 딱 보낸 다음에 여자가 저도요 그러면 걸린 거고 어.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만우절 예고야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. 아. 예. 아 근데 나는 좀 그렇다. 너는 그래도 어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 잘못했다가 진짜 망신당할 수가 있다 이거는. 100%래 자기가. 어. 자기 책임진대. 예.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. 어. 보냈어요? 보냈어. 보냈어. 아. 그 뚝 끊겼어요. 답이 없어. 어, 진짜 싫어. 아, 이게 뭘까 그래서 희철한테 전화를 했어요. 야 답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제대로 된 거래요. 어. 걔도 지금 놀래서 어떻게 보낼 준비하고 있대요. 그래서 있어 보래. 지금 보내면 안 된대요. 그 다음 날 됐어요. 어. 오 떨려 떨려. 와 미쳤겠다 기다리는 동안. 그 이후로 못 봤어요 걔를. 왜? 야 이게 뭔가요? 예전에 김현중 씨가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에 나와서 네.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본인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. 네. 맞나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싶을 때 문자를 하나 보내신대요. 이런 문자를. 우리는 아닌 것 같아. 오? 아. 그때 여자분이 뭔가 네. 반응이 왜? 뭐 왜? 우린 왜 아닌데?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좋아했던 거예요. 예. 그리고 반응이 없으면 아 이건 아닌 거다 싶은 거죠. 네,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니 희철 씨보다 훨씬 더 고수신 것 같아요.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. 뭐 좋아하는데 뭐라도 해봐야죠.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세게 나가는 거죠. 아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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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리가 어디서 아니 그러면 남들답게 아, 나는 네가 좋다. 나랑 좀 만나줄 수 그러면 있나? 조금 네. 매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아~ 그러니까 성공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좀 생각해요? 저는 한 90%. 잘하신다. 90%. 은근히 까칠하고 나쁜 남자네, 현중 씨가. 더 야, 열 중에 한 명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매력 있어. 축구 안 오신 것도 저한테 매력 발산하시나 봐요. 너무하고. 승기랑도 밀당하고 그러네. 아, 저는 진짜 밀당이야? 괜찮습니다, 예. 아, 진짜 진짜 괜찮은 거 같아. 아, 아, 제가 여기서 조. 아, 나 안 괜찮은 것 같은데,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. 자, 현재 강심장은 누굽니까? 과연? 정경아! 자, 이번 라운드는요. 악마 같은 그녀들의 도도한 대결입니다. 예능계를 정말 무섭게 뒤흔들 연극계의 대모. 김지숙 씨 대 신곡 더 보이즈 돌아오. 제시카! 악마라는 별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요.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. 아 나는 근데 진짜 일할 때 외에는 예. 정말 순둥이에요. 예. 내가 얼마나 속정도 깊은 사람인데. 그러니까요. 요새 드라마도 예. 하는. 내 드라마 하는데. 예. 그 이지아 씨랑 같이 해요. 네. 이지아 씨 엄마 역을 하는데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막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많더라고.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글도 써줬어. 이지아 너무 좋아해 화이팅 하고. 강신장이 내 것도 좀 써줘요, 그럼. 제시카 씨도 우리 일본에서 약간 악마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. 아, 진짜요? 제가 그거를 기사로 접했어요. 예.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근데 예. 알고 보니까 예. 악마라는 거는 아쿠마라고. 예. 아, 말하기 좀 민망한데 치명적이고 아름답다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매력 있다. 팔팔 같은 거. 예. 일본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그런 악마라면 뭐 평생 악마 소리를 들어도 되겠다. 좋지. 예. 선배님도 그런 의미에서 악마 아닐까요? 아닐 거야. 자, 그럼 이제 김지숙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일으킨 남자. 저는 여기 이 이야기를 강심장에 나와서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. 네. 이제 제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. 이제 제가 연극을 하면서 항상 죽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연기, 뭐 신의 딸, 무대 위의 제왕 이런 극찬의 평만 듣고 살아가지고 그 시기에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아무리
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남과 내가 이렇게 연기가 비교되거나 이러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아, 네.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네. 점점